어?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? 큰일 났네. 엄마도 되는 시간이네. 얼른 봐야지. 완전 재밌겠다. 야, 이유! 어? 너 숙제는 다 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? 아니, 나 이것만 보고 할게. 내가! 왜? 너 얼른 들어, 숙제! 엄청 보고 싶은데. 숙제, 얼른 해버려야겠다, 씨. 아니, 노트 한 페이지에 영어 단어를 꽉 채워서 써오라는데. 아, 이거를 언제 다 쓰고 흔한 남매를 언제 봐? 좋은 방법 없나? 오, 그러면 되겠네. 다 했어. 얼른 봐야지. 완전 재밌다. 야, 이수! 어? 너 영어 단어 한 페이지 벌써 다 썼어? 아, 당연히 다 했지. 한번 봐봐. 너 그게 뭐야? 왜? 꽉 채워서 썼잖아. 너 지금 엄마랑 장난해? 핸드폰 놓고 빨리 들어가. 무슨 방법 없나? 숙제 다 하고 그거 보고 댓글 달면은 100등 안에도 못 들 것 같은데. 얼른 봐야 되는데. 몰래 보자. 저 의자에 내 핸드폰 있다. 엄마 없지? 근데 이거 보고 있다가 엄마한테 걸리면 또 엄청 혼날 텐데. 아, 좀 맘 편히 보고 싶다. 아, 그러면 되네. 미미. 아이고, 다리가 왜 이렇게 아프냐. 다리가 좀 쉽다. 아이고, 다리야. 방금 뛰어서 가자. 내 집 청소를 해보자. 아이고, 여기가 너무 더럽네. 이렇게 보니까 중간중간 내용이 끊겨버리네. 그냥 핸드폰을 가지고 어디 숨어서 봐야겠어. 어디 숨지? 아니야! 응? 너 커튼 뒤에 숨어서 핸드폰 보고 있지? 나 여기 숨어있는 거 엄마가 어떻게 알았지? 너 발 다 보이거든? 너 엄마가 핸드폰 그만하라 그랬지? 왜 이렇게 말 안 들어? 아니, 그게... 너처럼 말 안 듣는 애들은 내가 약이야, 내가! 맞아, 나는 내가 약이야! 흔한 남매! 용이! 너 얼른 네 방으로 가! 그러면 나 음악이라도 들으면서 공부할게! 알았어, 음악 들으면서 공부해! 응. 이렇게 소리라도 들으니까